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핵심 게스트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아, 오늘 주식시장은 그래도 조금 어제보단 좀 괜찮았죠? 네, 뭐 최근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줬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나하나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 아시아 마켓부터 갑니까? 네, 일단 아시아 시장부터 간략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약간 뭐 차별화 움직임들은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 움직임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나 심천, 뭐 홍콩까지 포함해서 일단 오늘은 조정 양상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대만 지수가 오늘 0.5%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베트남이 0.3% 상승하면서 여전히 지수 자체적으로는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네.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중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포함해서 공통적인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해운주의 강세였습니다. 또 강세예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코 해운이라고 있는데 코스코 네. 해운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그 지난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한 3억 위안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 1분기에는 155억 위안이라고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이익이요. 이익이 어마어마하죠. 네. 와우.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70원. 이게 보통 한 네, 170원 내지 한 아니면 2조 넘는 것 계산하기 같은데요? 쉬우면 200원 그냥 곱하시면 되는데 그 뭐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증가했고 네. 지금 원래 보통 한 2분기가 비수기인데 이 비수기조차도 1분기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컬 증권사에서도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치를 각각 70%, 30%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 종전 전망치 대비. 네. 깜짝 놀랐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에버그린 해운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네. LG 디스플레이의 피어,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회사가 이제 대만의 AU 옵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네.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만의 AU 옵트로닉스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럼 이 회사 역시 오늘 상한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석환 연구원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라 이거죠? 아니요, 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네. 오늘 저희 어떤 업종의 이 컨센서스가 좋아지는지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왔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제 국내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증시가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갈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로 이제 돌아와 보면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그냥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째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뭐죠? 네, 세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 화면인데 외국인? 네, 이거 기억나시죠? 아유, 이제 뭐 외우겠어요 이제. 네.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가 지수 자체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네. 이제 그걸 돌파하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실제 거래일 수는 한 5거래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동기간 동안 코스피는 76포인트 오르면서 일단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네. 만약에 이런 기조가 이달 내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지난해 11월 달에 이렇게 유입이 됐던 외국인 순매수를 상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번 기대감을 가져봐도 됐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는 지수가 과연 다른 나라는 다 증시 지수 자체가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네. 외국인들이 3,200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오늘 개인들은 거의 관망했습니다. 관망을 했고 기관이 3,200억 순매도를 했고요. 네. 기금에서 이제 1,400억 정도 또 이렇게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금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월별로 수급 주체별로 월별 순매수 상위 기업들을 이제 10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유, 좋죠. 일단 4월 달까지 이제 어제 것까지 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반대는 역시 개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4월 들어서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전에 1, 2, 3월엔 안 샀고. 절대 안 샀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아주 계속해서 롱 포지션,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매수 우위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세 개를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LG 화학과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LG 화학이 3월부터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전히. 순매수 우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SK텔레콤입니다. 매달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순매수 우위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이번 4월 내지 5월 달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이슈가 또 한번 불거질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같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여기에서 그럼 외국인이 샀는데 가지 못한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셀트리온과 NC소프트가 일단은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계속해서 뭐 바이오 쪽의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 부분이 크게 깨진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제 문제는 투심이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과연 이 외국인들의 배팅이 맞을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역발상으로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 보시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이 LNF라고 하는 종목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3월 24일 이후부터 한번 움직임을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네. 대거 집중 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LNF 뭐하는 네. 회사죠? LNF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중에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아, 네. 이제 지난해 12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약 1조 4천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오늘 얘기가 나온 거는 SK 이노베이션에 약 1조 6천억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반도체 장비 투자가 상당히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네. 기관들이 그동안에 없었던 4월 들어서 반도체 부품 장비단에 원익 IPS나 PSK 같은 기업들을 이제 사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기업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뭐 현대차와 LG 디스플레이, 기아 이런 쪽에 기관들이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을 보시면
1월부터 3월 달까지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성장주에 많이 이제 베팅을 했었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 변화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이제 경기 방어주 또는 뭐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쪽이 플레이를 되게 이제 잘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온리 삼성전자 그리고 성장주 일변도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4월 들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뒤늦게 경기 방어 또는 이제 금리 인상 그런 쪽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개인 상위 10개 종목 네. 4월 보면 왜 다 마이너스예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 개인들 보면 특히 이제 1월 달만 제외하고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게 뭐냐면 1월 달에는 한 8개 정도 기록을 했고 네. 그다음에 2월 달에는 4개, 3월 달에는 3개, 4월 달에는 지금까지 0개예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장의 움직임이 둔화가 되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큰 수익률을 기록을 못하면서 좀 답보 상태에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장의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장세에서 보면 인버스가 이제 또 올라왔거든요. 이제 4월 달 들어서 한 1000억 정도 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지난해 3월, 그러니까 저점 이후부터 반등이 나온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략 한 4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에. 네, 이제 개인들의 심리는 이제 올라가면 떨어지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좀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또 인버스 쪽에 또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개인과 그다음에 이제 기관 외국인 두 수급 주체가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네, 상반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한 거 개인이 사지 않으면 귀신이 사겠습니까? 네. 대세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틈새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돈의 흐름을 좀 적극적으로 잘 따라가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인 기관들 많이 사는 거 관심 갖고 사자는 전략 맞습니다. 네. 그들은 사면 한 번 사면 집중해서 사니까 네. 결국 올려버리더라 가격을 맞습니다. 그들이 살 걸 좀 미리 사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SK 텔레콤 이런 거 샀잖아요. 네. 다 회사 이름이 영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외국인들의 외국인이니까. 상위 종목이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SK 텔레콤. 네. 아무래도 영어가 좀 더 편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익숙하니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하여튼 뭐.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런가요? 네. 집중적으로 사서 올리니까 올라가는 거고. 맞습니다. 개인들은 사기는 사는데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사니까 골고루 산 것들이 주로 이제 내리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나 또는 기관들이 샀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공략할 만한 포인트도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장중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금융업종에 상당히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1,500억 정도 샀고 전기전자를 1,300억 정도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서비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1,300억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은행주나 뭐 증권, 보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오늘 장중에 이슈가 있었던 거는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유한타증권 네. 뭐 매각됩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가끔씩 터져 나오는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한경 기사에 우리종금 네. 대표님께서 네, 이제 증권 종금업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인수하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좀 의지를 내비치면서 우리 종금이면 우리금융 네, 그렇죠. 같은 계열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는
증권사가 없었군요. 원래 이제 예전에 우리 투자 증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NH에 넘겼었고요. 아.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증권사가 없는데 결국엔 이제 종합 금융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증권사가 필요하다. 이게 뭐 항상 그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랬던 거여서 어떻게 될지는 유연탑니까? 네. 유연타가 이런 대로 많이 거론이 유력한 후보로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왜요? 대주주가 별로 경영의 뜻이 없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지금. 근데 왜? 글쎄요, 뭐, 그건 경영진에서 판단할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모르겠으면 김석환이 예전부터. 있잖아, 김석환. 네. 김석환 연구원을 잡아와라. 그러려면 회사를 사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김석환 또. 연구원은 개별 스카우트에는 안 되지 않죠? 또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역시, 외국인들이 담아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넘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네, 뭐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아니, 드려야 될까요? 우리 종금이 그래서 20%가 올랐고, 네 맞습니다. 유한타증권은 16%가 올랐고, 뭐 장중에 한 26~27% 정도 올랐다가요. 네. 네, 아닐지도 모른다 해서 좀 빠졌나요? 뭐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네. 항상 이제 한번 이렇게 시장에 이슈가 됐다가 또 소멸되는 것들이어서.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아무래도 본인 회사시다 보니까 입장이 이걸 우리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직 정부적 판단이 내려지지 네. 않아서 이건 저희가 한번 다른 루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오늘 전기전자에 1900억 정도 팔았고요. 네, 오늘 삼성전자에만 1600억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예요. 오전에 발표된 게 이제 668명으로 우리나라가 아이고. 발표가 됐고 이게 지금 89만이거든요. 거의 3개월 만. 네, 지금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 뭐 지금 이런 코로나 재확산 양상이 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라든지 브라질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면 다시 재확산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인도 같은 경우가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5천 명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한번 크게 확산이 나타났을 때 그 고점을 넘어서는 수치거든요. 인도가요? 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한 9만 명 정도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터키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하루 동안에 거의 5만 명 가까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프 자체가 1차 확산, 2차 확산, 3차 확산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 근데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 보급 접종률 자체가 한 11.5% 정도가 됩니다. 11점? 네. 우리나라가 지금 2%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터키 같은 경우가 좀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이런 모습들이 글로벌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간만에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진단키트주들 같은 경우도 보면 수출 자체가 뭐 꺾이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네. 꼬박꼬박 지금 잘 지표 자체는 잘 나오고 있고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이런 쪽의 전반적인 투심의 약화가 좀 원인이었던 것 같고 네. 일단 진단키트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뭐 시젠 같은 경우가 7% 넘게 상승을 했고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13% 넘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이외에 코로나 관련한 수혜주들이 작년에 있었죠. 네. 이제 언택 관련한 기업들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원격 근무 뭐 원격 의료 그리고 이제 웹툰 뭐 디지털 미디어 이런 쪽에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갔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컨센서스가 한 8조 9천억 정도였는데 네. 발표치는 이제 9조 3천억 정도로 발표했고요. 컨센을 상회했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1조 2천억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발표는 1조 5천억 정도 컨센 대비 20% 넘게 25% 정도 상향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네. 그러니까 이익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오늘
어차피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업종별로 이제 보통 이제 26개 업종을 나누는데 이제 실적 컨센서스와 발표치를 이제 2000년 이후로 쭉 한번 나래비를 세워 본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장기 박스권에서 한 단계 점핑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 레벨이 한 단계씩 이렇게 점프할 때 지수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임들을 좀 보면 이제 이익의 방향성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2017년, 18년까지 지수가 이렇게 크게 이제 올라오는 상황에서 네. 보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 이익 추정치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실제 이건 이제 연도별로 끊어서 본 거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3월 중순 이후부터 올해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당히 가파르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연초에만 하더라도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보면 2017년, 18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수와 이런 괴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익 추정치 간에. 그런데 3월 중순 이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3월 1일부터 10일간의 수출, 그러니까 상반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된 시점부터 이 컨센서스가 이제 하우스에서 좀 강하게 세게 좀 잡아내는 모습들이었는데 그게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3월 한 15일 이때부터거든요. 이때부터 좀 이익 추정치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화살표 빨간색으로 살짝 꼬리 올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때부터 추정치가 좀 올라가면서 이미 이제 고점을 2017년, 18년 고점을 다시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건 이제 분기별로 나타낸 건데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네. 1분기, 2분기보다 확실히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네.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업종별로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 올해 이익 개선이 되는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익의 방향성, 그러니까 개선 방향성 자체가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지를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네. 보시면은 지금 1분기 업종별 어닝 컨센서스를 좀 보시면 일단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 대비했을 때 컨센서스 자체가 좋아진 업종을 좀 보시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운송, 철강, 뭐 보험, 에너지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꼽죠. 근데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 반등의 움직임이라든지 운송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표적인 게 일단 해운 운송일 것 같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항공까지 포함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운송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한 겁니다. 위에서부터가 네. 영업이익이 높을 거라고 네, 맞습니다. 추정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증가율 기준으로만 이제 본다면 증가율? 아. 네. 전분기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영업이익이 많이 맞습니다. 오르던 같은 업종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작년 연말에 올 1분기 한 154억 정도 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3월 말까지 보니까 618억까지 이 추정치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제가 이거는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3월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제가 3월 수출입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요일에. 네. 네. 뭐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을 기록을 했고 결국에 이제 국내 기업들 특히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하나 해당한 상응하는 이제 대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좋아지는 네네네. 그런 근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건강 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컨센서스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면에 하위 쪽을 좀 본다면 여기 이제 호텔 레저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쪽은
뭐 매출액이 소폭 늘어나긴 합니다. 매출액이 소폭 늘어나긴 하지만 이 매출 는 만큼 이익 개선에 대한 기여도는 좀 낮은 부분이 있다라는 네.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탑 시총 탑 20 종목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걸 저도 데이터를 좀 뽑으면서 특이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기관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연간으로 따져보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 네. 다 팔고 있네요. 네, 이게 억 원이 아니고 이건 10억 원 단위니까 삼성전자는 거의 한 10조 정도 기관들이 팔았다는 소리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벌써 한 8,600억 정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8,1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 이제 KB금융, 뭐 네이버, SK하이닉스 정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주요 기업들의 뭐 이익 그리고 또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것들까지 아주 소중한 자료 또 준비해 주셔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저는 네? 유한타증권 인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유한타증권 들여다볼수록 네, 유한타증권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아마 인수하기가 가격이 좀 올랐겠네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